네, 지금 저희 홈페이지인데 임시적으로 제가 개발하고 있던 어떤 이 올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던 것들을 급하게 원장님들이 다시 한번 좀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급하게 우선 임시적으로 가공해서 올려놔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에 대한 그 토픽, 샘 영어에 대한 저희 올리 레벨들이죠. 레벨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레벨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팀이 나옵니다. 팀이 나오고, 팀을 클릭하면 이에 대한 토픽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올리 같은 경우는 학습 툴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말을 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빈칸 넣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스텝별로 아이들이 학습을 할수 있었는데, 일단 학습 툴 자체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 그게 장기화되면서 아예 아이들 올리 수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음원들을 다 올려놔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토픽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단어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단어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각각에 대한 빈칸 넣기에 해당하는 센텐스들이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본문이 올라와 있어요. 본문이 있고 여기에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 Whales live in the sea. 바로 나오죠, 이렇게. Their bodies are really 네. big. 이런 식으로 우선 They are the biggest animals on 급하게 earth. 학생들이 음원을 듣고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있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우선 편의적으로 좀 쉽게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임시적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찾아 들어가시기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거라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선 아이들이 그냥 여기 들어와서 음원을 먼저 듣는 게 아닙니다. 음원을 듣는 게 아니고 저희 토픽을 전부 다 프린트가 가능하게끔 동시 통역지를 올려놔 드렸죠. 블로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저희 쌤영어 홈페이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들어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우측에 퀵 메뉴 중에 여기 네이버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블로그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내려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올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동시 통역지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레벨별로 올라가 있죠? 동시 통역지가. 그래서 동시 통역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부 다 압축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의 그 토픽당 버전이 3개씩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픽당 한글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버전.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픽당.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이 동시 통역지를 전부 다 다운받으셔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그 프린트 하실 때도 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게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리 관리자 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프린트, 하셨던 것보다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먼저 원장님들께서 아이들마다 레벨을 아실 테니까 그 레벨에 해당하는 토픽을 먼저 프린트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프린트를. 그래서 학생들에게 뭘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프린트하는 거는 영어 버전,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버전. 이두 가지를 프린트하셨다가 아이들이 올리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영어 버전을 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아이들 뭘 해요? 토픽 하기 이전에 첫 해석을 쓰겠죠. 먼저 내가 해석을 써보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정도 개념의 어떤 그런 문법을 감안한 교재를 가지고 하는 정도 개념의 어떤 학습보다는 다양한 토픽들을 아이들이 읽어보면서 직독직히 연습을 하는 거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레벨은 아이들 수준보다 70% 정도는 쉬운 레벨을 선택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70% 정도는 아는 그런 레벨에 해당하는 토픽을 선택을 받으니까 먼저 첫 해석을 써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뇌깨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내가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내가 인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동시통역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먼저 해석을 써보겠죠. 그러면서 뭘 하게 해요? 대부분 해석은 써 나가겠지만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게.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고
아는 것들은 옆에다 해석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 때도 늘상 말씀드리겠지만 테스트 형태의 그런 무게감 있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아이들이 학습 전에 먼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차원이니까 부담 없이 아는 거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혹시라도 모른다 그러면 비워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대신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게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토픽 내에서 어떤 게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뇌깨움이 일어나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로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레벨, 그죠? 그 토픽에 대한 레벨 아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팀 찾아 들어오고, 그럼 여기 토픽들이 나오죠. 그래서 해당하는 토픽을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내가 모른다고 동그라미 쳤던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들은 여기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은 옆에 그 공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단어에 대한 뜻도 좀 써보게 하고, 그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뭘 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리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원활한 발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읽어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해석했던 것들에 대한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반드시 아이들이 듣고 따라해보는 연습을 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툴이 있지 않음으로써 그냥 아이들이 해석 쓰고 다 했다고 해서 원장님에게 체크받으려고 하는 그 시간대보다는 최대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머무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제대로 되어 있는 발음으로 선생님 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3번 이상 듣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적으로 스스로 자기 학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최대한 확보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와서 점검을 받을 때 아이들이 읽어보겠죠. 그 토픽을 가지고 읽을 때 아이들이 읽는 정도를 보시면 원장님들이 다 판단이 되실 거예요. 제대로 아이들이 따라해 보면서 연습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따라하거나 연습할 수가 없이 그냥 자기가 읽어 나가는 건지 그런 걸 판단하셔서 발음이 틀리거나 좀 정확하게 읽어내가지 못한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자리로 가서 듣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자리로 돌려보내셔야 되죠. 그래야 다른 아이들을 또 봐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원장님이 그런 교정이라든가 발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발음 수정이나 교정은 제일 좋은 건 아시는 것처럼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더 들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자신이 있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을 먼저 주고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하기 이전에 해석을 해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모른다고 표시했던 단어 학습하고요. 본문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듣고 따라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와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올리 토픽이 현재는 주로 대부분 F 플랜으로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학습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툴 제공이 아니라 음원 제공과 한글 해석을 위주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3일 동안 해나간다는 건 아이들한테 좀 지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틀 정도로 잡아두시되 이틀 동안 아이들이 반복이 되겠죠. 첫날은 이런 식으로 하루 수업하고 두 번째 날은 뭘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2일차에는 다시 한번 듣는 것들을 복습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이제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저학년 아이들 뭔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해석을 쓰게끔 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저학년 아이들은 어제 썼던 해석을 다시 한번 내가 해석을 써보게 함으로써에 대한 복습. 그러면 아이들이 어제 좀 못 쓰거나 틀렸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음날 이틀째 되면 좀 더 완벽하게 써지겠죠.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고학년이나 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뭘 활용하시냐면 동시통역제 중에 한글판 버전이 있죠.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뭘 쓰게 해요? 영어로 영작 테스트. 이런 식으로 좀 더 구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아이들이
툴에 의해서만 제공했던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도 잘만 활용하시면 아이들 수준이나 진도량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적용하실 수도 있는 팁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영작 테스트, 그리고 단순하게 온라인만 했던 거에서 오프라인 첫 해석을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좀 더 그런 정확하고 디테일한 어떤 리딩 학습이 가능하게끔 되는 것,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는 음원과 한글 버전을 좀 올려놔 드려서 듣기 위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툴 제공하기 이전에 임의적으로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지만, 아마 학생들에 따라서 또는 원장님들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게 더 좋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더 아이들이 정확한 학습 툴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최대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통역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는 저희 쌤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틀자 때에 다 그 점검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면 돼요? 다시 아이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을 꽉 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3일 동안 이거를 복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진도만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점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은 하루에 하나의 토픽을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토픽을 하나 끝내고 다음날 또 다른 토픽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도 가능할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하루에 하나의 토픽이 나갈 수도 있고요. 보편적인 보통의 아이들은 이틀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굳이 좀 더 반복이나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은 3일 동안 이걸 해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잘 완성이 된 아이들은 다른 토픽을 선택해서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원리를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TMT 하시는 분들은 지금 TMT도 역시나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재를 활용을 하실 거예요. 저희 쌤영어 교재, 뭐 피스업케이크라든가 퍼니하나 퀴즈클럽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CD가 있는 분들은 CD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들으실 텐데, CD 플레이어가 없거나 그죠? 그리고 PC 컴퓨터 쓰시는 분들 중에 CD 플레이어가 있는 곳들은 글로 쓰실 텐데, 최근에 나와 있는 컴퓨터는 또 CD 플레이어가 없는 데들도 있어요. 그럼 아예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우선 좀 제공해 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밴드를 통해서 공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디에 있냐면은요, 블로그죠. 저희 블로그. 블로그에 보시면 공지로 다 빼놨습니다. 원장님들 찾아 들어가시기 좀 편하게.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온라인 테스트가 안 됨으로써 아이들이 지금 리뷰 테스트하고 어치브먼트 테스트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온라인 안 되니까. 그래서 교재 쓰시는데 아이들에게 리뷰 테스트와 형성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공지에 보시면 리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온라인으로 좀 편하게 아이들이 테스트 보고 채점이 됐던 거에서 원장님들께서 이 프린트에 대한 약간 좀 번거로움은 생겼습니다만, 아예 이것도 제공을 안 해드리고 테스트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좀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쌤영어 리뷰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교재별로 올려놔 있습니다. 교재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호핑 누르시면 호핑에 대한 구글 드라이브로 가게 되어 있고요. 호핑이 1권부터 6권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해당하는 권수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형성평가, 그리고 유닛 1, 2, 3, 4, 유닛별로 이렇게 이미지로 다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프린트하셔서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저희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될 때까지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원장님들께 좀 불편함을 드린 죄송함은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저희가 일단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우선적으로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각 교재별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원이 있죠. 아이들 책 음원 듣는 것, 그리고 TMT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기 보시면 쌤영어 교재 음원이라고 있습니다. 음원. 그래서 음원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재별로 저희가 올려놔 드렸고요. 해당되는 교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교재별로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얘는 다운받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학생들이 해당하는 그 교재로 들어가서 바로 여기서 클릭하고 들으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트랙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마이 플랜에는 몇 번째 트랙 들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해당하는 교재 들어와서 트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학생들 PC에서 이거를 찾아 들어와야 될 때는 아이들 PC에는 이제 밴드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URL을 클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시면 지금 예를 들면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음원을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URL 찾아 들어가기가 아이들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쌤 영어 교재. 쌤 영어 교재 음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네이버에 쌤 영어 교재 음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교재 음원이 있죠? 그리고 음원은 여기서 들으시면 되고 교재에 대한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로그로 한번 들어오면은요. 블로그로 들어오면 여기 상단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리뷰 테스트. 학생들이 리뷰 테스트로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이거야 원장님들께서 들어와서 프린트해서 주는 거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로는 쌤 영어 교재 음원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들어오면 되고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아이들만 원장님께서 여기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테스트에 해당하는 리뷰 테스트하고 형성평가 이미지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교재 학습하는 데 필요한 아이들 그 음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원리로 이제 수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제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질문 있으신 거를 채팅에 올려놓으신 거는 1차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다 드린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설명드리다 보면 그 안에 또 그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쭉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채팅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건 제가 답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리 수업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교육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리데이 그래서 이참에 지금 이제 2학기 겨울방학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오게 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뭔가 좀 이벤트적인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신규 원생들도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올리 학습을 하고 계시니까 이걸 가지고 이참에 학원에서 뭔가 이벤트성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저희가 해서 교육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요번 이런 좀 기회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원장님들께서 참고가 돼서 아 차라리 이걸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요거를 저희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수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참에 한번 학원에서 이 올리를 가지고 좀 더 이벤트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올리데이라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메타어학원이 있다라고도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올리데이 콘테스트를 했어요. 올리데이 콘테스트.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올리데이 콘테스트라 그래서요. 아이들이 평상시에 학습 툴과 이 페이퍼를 가지고만 그 수업을 하셨을 텐데 유튜브에 지금 저희 토픽에 해당하는 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유튜브에 저희가 100% 다 올려놔 있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 아이들이 좀 더 빈도수가 많이 사용했던 이 토픽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영상 하나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려 볼게요. The topic I'm going to talk about is roots, stem, and leaves. Roots support the plant. Roots take water from the soil. Roots take food from the soil. Roots store food for the plant. A stem oil. A stem carries leaves are the green part of a plant. Leaves catch light and make food. 자, 지금 air comes and goes through the leaves. There are many different shapes of leaves. 영상처럼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동시통역처럼 스피치를 제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에 현수막이 보이시죠? 그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 하나를 위에다가 얹혀놓고 빔 프로젝트를 쏜다거나 조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니터가 있다면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게 하면서 이런 스피치 대회를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영상 자료를 다 보여드렸고, 이걸 준비하시는 거 따로 큰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전에 학습했던 토픽 있죠?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연습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아이들이. 원장님께서 따로 어떤 손을 써서 더 연습을 시키실 필요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자리에서 유튜브 보면서 학습했던 토픽 내용을 가지고 스피치하는 연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손이 가거나 큰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스피치 데이는 평상시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 하나의 수업의 일환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정규 커리큘럼처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은 다르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콘테스트처럼 했어요. 시상을 걸고. 그래서 시상을 걸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시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점 내용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한 겁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 그죠? 그리고 제스처 사용하는 거, 좀 자신감 있게 아이들이 좀 제스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음, 자연스러운 전달력, 막 빠르게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외워서 외운 거 티내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좀 스피치하듯이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학년 대비 토픽의 난이도. 학년은 고학년이고 충분한 실력이 되었는데 굳이 아이들이 레벨 낮은 걸로 가서 아이들이 좀 쉬운 것만 선택하는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좀 더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학년 대비 토픽에 대한 난이도, 이러한 것들을 5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각각 채점을 해서 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먼저 하고 어머님들께 공지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이게 실제로 어머님들에게 톡 메시지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도 제가 밴드에 다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원장님 학원이나 원장님 또 그 스타일에 맞게 각색하셔서 보내셔도 되는데, 이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이 기본 폼이 있으면 좀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 14일 날 저희가 했거든요. 10월 달. 그래서 이때 올리레이 콘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자신감 및 동기부여의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할 건지에 대한 시상, 그리고 시상 내역이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안내를 드렸어요. 안내를. 그리고 요게 이제 당일날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13, 14 2일간 올리 스피치 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 앞이다 보니까 부담되어서 평소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지만 아이들 멋진 실력으로 마무리되었다. 굉장히 크게 격려를 좀 해달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놨더니 어머님들의 밑에 또 이렇게 댓글이 왔죠. 이렇게 하은이 성격에 쉽지 않은 테스트였을 텐데 그래서 더 하은이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어머님들에 대한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홍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머님들도 전부 다 보내드렸던 모든 어머님들이 오히려 학원의 격려와 아이들 너무나 좋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뭐 해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유튜브 켜놓고 집에서도 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머님들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더라. 이런 이제 어머님들과 같이 학원들이 좀 단합되어 있는 이런 이제 분위기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머님들에게 중간에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심사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놨더니 일부 어머님들은 영상을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이거를 이제 카스에 올려놓은 분들도 있고 프로필 카톡에 프로필로 이제 우리 아이 모습을 올려놓은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학원에 대한 다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회 스피치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 툴을 가지고 수업했던 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이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참에 이런 이벤트를 좀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단합되고 좀 이벤트적인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으로 그 할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놔 드렸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아직 밴드에 올려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올려놔 드려야 좀 더 원장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교육이 오늘과 내일 이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러고 나면 이걸 올려놔 드릴 겁니다. 그럼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해가 되실 테니까 활용하시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했던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토우즈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우즈에 대한 좀 활용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좀 마무리가 드릴 거고요. 토우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학년 문법과 학교 내신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고학년 위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저학년 아이들은 지금 현재 TMT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교재 중심으로 시키실 텐데 저학년 아이들도 TMT 활용하시는 그 테마가 있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어떤 걸 이용하시면 좋냐면 듣기 평가 있죠. 토우즈에 듣기 평가를 들어가시면 듣기 평가라는 건 어차피 다 대화문들입니다. 대화문들이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도 문법이라든가 학교 내신 말고 듣기 평가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저학년 아이들도 토우즈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이 해당하는 문법이라든가 내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학년 아이들은 듣기 평가 들어가 보시면 이거 내가 진작 사용해 볼 걸 사용을 못 해봤네 싶을 만큼이나 한번 다 들어가 보시면 듣기 평가를 좀 활용하시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은 이제 문법과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은 내신 학습을 쓰실 텐데 수업 시간에 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토우즈는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 퍼센트가 나옵니다. 진도율, 몇 프로 진도를 했는지 아이들에게 오늘 어디까지 해놓으라고 얘기하시기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냐면 퍼센트로 얘기하시면 돼요. 몇 프로 학습을 하라고. 그러면 몇 프로 학습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되냐. 10%에서 15% 정도의 학습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걸리는 시간대들은 약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나요. 15%에서 10%. 좀 더 잘하는 아이들은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더 잘하는 아이들은 20%까지 그리고 통상적인 아이들은 10%에서 15% 정도의 학습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00%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10%면 열흘 동안 하나의 문법이 끝나겠죠. 열흘 동안 하나의 문법 끝나는 것도 사실은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문법은 애들이 대부분 선행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선행해서 문법을 가기 때문에 열흘에 하나의 문법을 끝낸다라는 것도 사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10%씩 또는 15%씩 진도율을 해 나가게끔 하시고 100%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뭘 쓰시면 돼요? 문제가 프린트가 되죠. 토우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토우즈 같은 경우도 프린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토우즈도 전부 다 문제가 프린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답 노트만 프린트가 가능하고 그래서 100%까지 문법이나 내신 학습이 끝났다면 이거 프린트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틀렸던 것들 복습해 주시는 이런 시간대를 활용하시면 토우즈도 굉장히 원장님들이 토우즈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미처 아직 그 들어와 보지 못하심으로써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느냐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토우즈 같은 경우도 저학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평가 고학년이나 중등부 아이들은 문법이라든가 내신학습 이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아이들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하시면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차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네, 토우즈 같은 경우는 전체도 다 프린트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문항수 그리고 틀린 것 다 프린트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필요하신 부분으로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나 블로그에 올려져 태블릿에서 음원 다 가능합니다. 네, 좀 전에 질문 주신 분들이 태블릿에서도 음원 듣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태블릿에서도 음원 듣기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온라인 테스트도 주로 PC에서 사용하셨습니다만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도 원래 됐어요. 기존에 있던 음성도 다만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그거를 URL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셔서 그렇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온라인 테스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그때도 이미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모르셔서 아마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도 다 듣기 가능하고요. 올리 음원은 현재 다운로드가 되진 않습니다. 듣기만 됩니다. 네. 그래서 올리 음원을 다운로드 하시면 오히려 원장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워낙 음원 문단별로 음원이 있고 레벨별로 또 팀별로 다 구성되어 있는 음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운이 된다 해도 아마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그룹핑하고 뭔가 각색하시고 하는데 더 원장님들이 혼선이 있거나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되진 않지만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통 테스트 네 지금 원장님 한 분께서 말하기 교재에 대한 성적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없이 완전히 그 비상 사태로해서 개발 이사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죄송합니다. 개발 이사도 거의 지금 잠도 못 자가면서 지금 계속 여기에 붙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좀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프로그램을 빨리 더 그 개발하는데 더 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개발하는데 시간까지 지금 뺏어가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원장님들께 제공해드려야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시간을 쏟고 있어서 너무나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 시국이 조금 마무리가 되거나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다시 한번 속도전을 좀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어차피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던 웹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보여드렸던 그런 URL처럼 바뀔 거예요. 가독성이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띄우고 나면 그에 대한 것들이 이제 클릭하거나 팝업이 뜬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었을 건데 앞으로는 모든 이 URL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독성 있게 클릭하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마우스를 대면 바로 이 오른쪽에 이 메뉴에 해당하는 바가 자동으로 뜨게
네, 굉장히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원장님이 운영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편하신 그런 URL 형태가 될 겁니다. 인터페이스하고. 그래서 최대한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동안 좀 불편하셨던 점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그 메모해 놓고 그런 부분들 좀 최대한적으로 좀 가독성 있게 진행해 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더 좀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안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큰 불편함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기회에 이런 너희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아 이런 형태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보여드리게 돼서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좀 전환되는 듯한 느낌들도 있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지금 거의 잠설 치시면서 계속 새벽에도 이 작업 어떻게 됐는지 그 센터나 호스트나 개발이사하고도 새벽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해 나가고 그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면서 상황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편하신 거 이제 원장님들이시긴 할 텐데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리 학습한 다음에 딕테이션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모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린트모를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니 한글로 되어 있는 버전을 프린트하셔서 그걸 영어로 영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아이들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레벨이 높은 거는 토픽 내용이 많잖아요. 아이들 영작시킬 때 굳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영작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영작을 시키시더라도 모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작을 시키기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위에 보시면 센테스라 그래서 주요 문장들을 저희가, 이게 바로 아이들이 올리 학습했을 때는 문장 완성 툴이에요. 문장 완성. 빈칸 넣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만 한 번쯤 영어로 옮겨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선별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시간이 저희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빠르게 좀 전달을 드렸는데 오늘 좀 중간에 들어오셔서 앞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좀 들어오시면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교육하는 내용들은 모두 밴드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라든가. 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실 텐데 오전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원장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좀 침착하게 저희 얘기 드리는 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으신 원장님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서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저희 본사로서는. 네. 그 복이 더 큰 복이 되도록 저희가 더 애쓰고 노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네, 밴드에 올려 드릴 거고요. 올리 들어가는 통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외에 별도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밴드에 남겨주시거나 본사로 문의 주시거나 본부장님께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그에 대한 즉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 활기차고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